자, 요즘에 정말 핫한 차량이 있더라고요. 바로 쌍용의 토레스. 자,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저는 차량 전문가가 아니죠. 좀 자세한 영상을 보고 싶다면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오늘 저는 차박만 중점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 차량이 팰리세이드다 보니까 중간중간 팰리세이드랑 차량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차는 몰라.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토레스의 외관을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차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지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루프랙,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이건 루프랙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게 하나 달려 있어요.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스토리지 박스죠. 자, 그냥 볼 때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안에 뭐 팩도 넣고 망치를 넣고 전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끝에 고무 패킹이 없어요. 한마디로 방수가 안 됩니다. 그럼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끝에 보면 구멍이 있죠, 구멍. 하나, 둘. 여기를 물이 빠지라고 배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한 거예요. 빗물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 생각 없이 팩이나 망치를 넣었다가는 다 녹슬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루프랙. 일반적인 루프랙이랑은 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막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 여러분들 사이드 어닝 아시죠? 옆에다가 이렇게 사이드 어닝 다는 거. 물론 가로바가 더 튼튼하긴 하겠지만 아마 여기 전용 브라켓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찾아보시면 시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타프 같은 거 있죠. 요즘 찾아보면 타프의 끝에 벨크로로 체결하는 게 있어요. 벨크로로 이렇게 체결해서 타프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구멍은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차박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묶어야 돼요, 차량에. 일반적으로는 2열의 손잡이에 묶습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차량 내부로. 근데 여기다가 묶어주면 빗물이 타고 가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루프랙 활용도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본네트 양쪽에 이런 루프랙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타프를 제가 말했던 이 구멍의 두 개에다가 연결하고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하나가 남아요. 뭐냐?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흡착판을 붙입니다. 차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에 흡착반이나 큐방을 붙여서 타프를 연결합니다.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우리 같은 차박러들은 무조건 저렇게 걸 수 있고 구멍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와, 근데 제가 진짜 토레스 실내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팰리세이드가 대형이고 지금 이 차가 중형이잖아요. 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실제라도 그런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측정을 하려면 이제 2열도 폴딩을 시켜야겠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잡고 당겨서 밀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엎드려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꼼꼼하게 이거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여기 사이에 핸드폰 같은 게 떨어지지 않게 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홈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다. 차박에서 가장 중요한 평타나 각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올라가서 제가 먼저 누워볼게요. 자, 누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에어매트를 깔아버린다 그러면 에어매트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돼서 자고 있으면 조금씩 밑으로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풀플랫 작업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매트를 깔 거라면 요즘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단차를 맞춰서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매트가 있거든요. 그런 걸 구매하세요. 일반 매트 말고. 차박은 제일 중요한 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풀플랫은 맞춰놓고 잠을 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2열에 보니까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여름철이나 벌레 없는 곳에서 창문을 내리고 이걸 쳐놓으면 어느 정도 가림막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차박할 때도. 자, 이쯤 되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사이즈는 얼마 차이가 날까요? 휠하우스 간의 거리입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이 나옵니다. 자, 토레스의 휠하우스 간의 거리를 볼게요. 1006,
팰리세이드보다 약 4cm 정도 작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팰리세이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약 1400 정도가 나왔어요. 볼게요. 토레스는 1380. 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길이는 여기 헤드레스트를 제외하고 여기 의자 끝단부에서 여기까지 한번 재볼게요. 자, 1600입니다. 1m 60. 자, 사실상 1m 60은 조금 짧기 때문에 이번에는 1열 뒷의자부터 끝까지 재볼게요. 왜냐하면 놀이방 매트 같은 걸 사용하시면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1열 끝단부부터는 거의 186이 나옵니다. 이거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열 의자를 넉넉하게 뒤로 당겨 놓은 상태입니다. 1열을 앞으로 밀면 훨씬 늘어난다는 거. 높이는 얼마나 나올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약 87cm가 나와요. 자, 토레스의 높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아. 에? 89cm가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 살짝 기울어진 의자 위에 있어요. 근데 평평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높아. 헬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 체감상. 근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토레스가 한 1cm, 2cm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대박이네. 헬리세이드보다 더 높네. 자, 단차도 그렇게 크게 심하지도 않고요. 보시면 여기 볼트가 있어서 조금 아플 수도 있겠다. 단차도 크게 심하지도 않고 뭐 길이도 놀이방 매트를 깔아주면 저 정도도 잘 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토 캠핑을 선호할 수도 있고 차박 텐트를 치는 텐트 캠핑을 선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에서 스텔스 차박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스텔스 차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안에 수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의 사이즈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수납은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다 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걸 한 번에 다 열게 만들었잖아요. 차박을 하다가 여기 짐이 있어요. 꺼낼 거야. 근데 만약에 열었는데 다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꺼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접히게 만든 건 신의 한 수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공구함 같은 걸 짜놨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이 703리터라고 해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 705리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잖아요. 자, 제거하면 839리터의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어때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839리터. 자,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수납함의 높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텔스 차박을 한다고 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파워뱅크와 무시동 히터가 필요하다. 그걸 넣으려면 최소 공간이 한 15cm, 16cm는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몇 cm인지 보겠습니다. 대략 23cm가 나옵니다. 길이 1m 조금 안 되고요. 거의 1m. 1m, 폭은 98cm. 이것도 거의 1m네요. 와, 미쳤다. 자, 이 정도 사이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SUV 침상 작업한 캠핑카로 개조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만약에 배터리를 설치한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증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도 충분히 매립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무시동 히터를 매립한다고 봤을 때 또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덮어볼게요. 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만약에 무시동 히터 매립을 한다. 그러면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제 차량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시동 히터 매립을 한다 했을 때 여기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아래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토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옆에 보시면 시그잭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부 공간이랑 바로 옆에 가까이 있죠. 여기다가 파워뱅크 매립을 했다. 그리고 또 한 100A 정도의 크지 않은 용량을 매립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바로 주행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멍을 뚫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닫아보시면 양쪽으로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토레스 출시하고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메꿀 수 있는 게 100% 나옵니다. 이런 거 메꾸는 거 업체 몇 군데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벨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고정시킬 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생각했는데 이 공간은 트렁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 오거나 밤에 자기 전에 신발을 좀 밖에 내놓고 자기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신발장으로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레스의 단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맥스 로드 60kg. 자, 보세요. 이게 하중을 견디겠어요, 사람이 올라가면. 하중이 60kg예요. 자, 물론 여기 하부에다가 여기 러기지 보드를 넣어주면, 아, 이게 이렇게도 걸리네. 여기 보니까 여기 홈이 있고, 여기 홈이 있어요. 쉽게 열 수 있게 딱 되네. 자, 여기다가 러기지 박스를 넣어볼게요. 자, 넣고 닫으면, 그래도 그나마 하중은 좀 더 낫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받쳐주니까. 제가 올라가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안전 하중이겠죠. 여기서 한 두 명 올라가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제거하고 밑에다가 뭔가를 좀 직접 세워서 사용하기를, 그냥 사용하기는 조금 불안하다. 여기 괜히 맥스 6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위치한 힐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살짝 아쉬워요. 왜냐? 제가 실제로 팰리세이드로 취침할 때 어떻게 자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들이랑 세 명이서 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세 명 잘 수는 있어. 자, 누워 자죠. 잘 때 저는 한 다리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잡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 걸치고 이렇게 올리고 자고. 제가 실제로 차박을 해봤을 때 자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힐 베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지 않아요. 다리를 올리고 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된 건 말이 좀 틀리죠. 여기서 자볼게요. 자, 여기서 누웠다 쳤을 때 여기 다리 어떻게 올리고 자요? 조금 애매해진다고. 이거 언제까지나 제 생각인데 이것도 평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된 이유는 있겠죠. 자,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쪽창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여기를 이제 뭐 저같이 큐방을 붙여서 뭐 수납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윈도우백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창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수납함을 만들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등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하나, 앞에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차박을 하려면 저 뒤에 등은 하나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콘솔 박스 뒤쪽입니다. USB 단자 두 개가 있고 여기는 220V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압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압열은 볼 필요가 있냐, 압열을 왜 보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지금처럼 두 명이 만약에 스텔스 차박을 한다, 이렇게 차박을 했어요. 그럼 큰 짐들 어디에 놔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아래 홀딩 박스 같은 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박스나 혹시나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류들은 전부 다 여기 압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스 차박이니까요. 그럼 여기 쌓고 쌓고 저기 쌓고, 짐이 많으면 여기도 다 쌓지만 대시보드 공간이 은근히 꿀입니다. 여기가 은근히 넓어서 긴 의자 같은 거 그냥 여기 툭툭 얹어놓기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게 살짝 아래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시보드도 생각보다 커서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이 일렬 공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압유리가 일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넣고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디서 보니까 토레스 살 바에는 캐스퍼나 레이 그런 경차류로 사는 게 차박하기 더 좋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 캐스퍼랑 레이는 일렬을 모두 평탄화해야지 차박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명이서 차박을 하게 되면 짐을 놔둘 공간이 없어요. 일렬이 있고 없고는 짐 수납에 대해서 스텔 차박할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짐을 밖에 놔두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차박하는 거 꽁꽁 숨어서 해야 돼요. 아무도 티 안 나게 스텔스 차박하는 게 요즘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수납 공간이 있나 살펴볼까요? 여기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거의 100kg이기 때문에 부러질까봐 조심히 올라갈게요. 수납 공간 첫 번째 여기, 그리고 아래쪽 공간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손을 신경 쓰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그리고 이게 또 꿀인 공간이죠. 여기 하나. 저는 제발 여기 콘솔 박스를 뒤로도 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꿀이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수납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양쪽에 넷, 이 정도가 되겠어요. 물론
이걸 열어서 꺼내긴 건 제외하고요. 와, 이거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딱 열어서 꺼내기 되게 좋다. 딱 접히니까 끝까지 다 젖혀집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면서 짐을 꺼내기 굉장히 좋다는 거. 요 손잡이가 은근히 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무조건 여기다가 안경 끼워놓고 이렇게 안경걸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괜히 토레스 거래는 게 아니에요. 차박하기에도 너무 좋은 차량 같아요. 제가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여기 트렁크 밑에 그 60kg 하중만 어떻게 좀 밑에서 보강을 해준다면 차박하기 충분히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욱바였습니다.